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난 6월 28일 날 2인 구조에서 이사 선임 계획안을 의결했는데, 그 위에 이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동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그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계속 그안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2024년 6월 28일 날 이사 선임 계획안에 대한 의결의 일정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일정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11일까지 공모가 끝나고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국민 의견을 듣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6월 28일 날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 이후에 별도의 보고를 통해서 됐는지를 알아야만 지금 1인 직무대행에서 벌어지고 네. 있는 위법행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네. 그 자료 제출에 그 성실히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 이상인 직무대행 나와 계시죠? 예. 지금 김현 간사가 말씀하신 그 부분, 2024년 6월 28일 이사 선임 계획안을 의결할 때 향후 일정을 의결하셨습니까? 종전 2018년도 그리고 21년도에도 같은 이사 선임 계획안을 의결했었습니다만 그거에 준해서 그 계획안을 다 의결했습니다. 일정이 들어 있습니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정에 관해서 자료를 안. 그러니까 그 공모 기간 자체는 확정을 했고 그 뒤에 이제 세부적으로 그 국민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절차도 계략적인 면은 다그 당시에 종전의 선임계획에 준해서 다 의결했습니다. 그건 김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종전에 했던 얘기니까. 1분 드리세요. 일정을 넣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넣은 보고서를 달라는 거죠? 제출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일정이 들어있지 않은 보고서만 저희가 자료 제출로 받았고, 그리고 일정이 있느냐의 대답을 똑같이 저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러면 조성은 사무처장 나와 계신가요? 네, 조성은 사무처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공모를 며칠까지 받겠다. 요 일정 말고 향후 일정 계획을 6월 28일 날 향후 박문진 이사선임 일정, 미래 일정까지 6월 28일 날 의결했습니까? 그 부분은 저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다르지 아니, 않는 것 다시 같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정확하게. 이거 복잡하지 않고요. 6월 28일 날 공모 기간, 공모 마감일 외에 그 이후에 어떤 일정으로 박문진 이사 선임을 하겠다는 구체 일정까지 의결했습니까?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의결했습니까?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안 하고, 잠깐만요. 잠깐 그렇게 답하지 마세요. 거기 서 계시고 저 뒤에 실무자. 지금 저 답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죠. 김현 간사님. 그러니까 김현 간사님이 원하시는 것은 6월 28일 날 공모 마감 일정 외에 이후에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일정이 같이 의결됐냐, 이게 궁금하신 거죠. 의결했다면 그 자료를 달라는 거죠. 지금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김영관 기획조정관 나와 계십니까? 예. 일정 나와 있습니까? 드리세요. 처장님께. 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 기간까지는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일정은 이러이러한 일정으로 한다라는 내용은 있습니다. 근데 다만 구체적인 날짜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떠어떠한 일정으로 진행된다고 되어 있었습니까? 그 공고를 마치면 국민 의견 수렴, 그리고 결격 사유 조회, 그리고 그 이후에 공영방송 그 임원의 추천 및 임명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날짜는 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공고 기간 이외에는 구체적인 날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의견 수렴의 날짜가 정해졌잖아요. 그건 어디서 정한 겁니까? 아, 그거는 그 저기 이제 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순서에 따라서. 아니 그 날짜를 누가 정했습니까? 날짜를. 날짜는 부위원장 위원장 직무대행께 보고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대행께서 1인 구조에서 날짜 마감일을 정하셨다 이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간사 여기 이분 드리세요. 이제 중요한 거는 6월 28일 날 이제 2인 구조에서 의결을 한 거는 앞서 지금 이상인 위원장이 얘기했던 2018년도, 2021년도에 준용한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준용한 거라고 치면 의결을 언제 하고 1차 의결 언제 하고 2차 의결 언제 하는지에 대한 일정표까지 다 심의 의결을 했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2024년도에는 그러니까 공모만 특정이 됐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은 6월 28일 날 하지 않았다라는 걸로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인 위원장의 답변과 지금 실무자들의 답변이 모순 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까지 진행 그날 6월 18일 날 속기록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속기록. 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인 위원장께서 지금 기획조정관 김영관 기획조정관이 얘기한 국민 의견 수렴 마감 날짜를 정하신 건 맞습니까? 지금 이상인 직무대행께서 정했다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아까 그 종전 2018년 21년에 당시에 계획안 의결했을 때를 준용했다는 말씀드렸는데 당시에도 기본적으로 선임 계약안 그리고 중요한 게 공모기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수반되는 저희가 18년 21년도에 실시했던 국민의원 수렴도 바로 그 제도도 그대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이어지는 그 뒤에는 행정 절차입니다. 당연히 종전과 같이 일주일간의 충분한 기간을 뒀고 그렇게 해서 지금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또 결격 사유 조치도 그것도 하나의 행정행위로서 그거는 직무대행의 권한으로서 당연히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새로운 그러니까 의결이 아니고 2018년 21년도에도 공모 기간만 위원회에서 정확히 정했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하는 거를 다 의결을 했고 그 뒤에는 일반 행정행위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지금 직무대행 혼자 있는 체제라서 이 안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그 구체적인 선임에 관한 논의, 심의, 의결은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도 지금 그 응모한 그 사람들의 명단만 알고 있지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거는 네. 신임 위원장 또는 다른 방통위원이 오게 되면은 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어 위원회가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안건을 논의해서 심의 의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국민 의견 수렴 마감 일자나 이런 것은 독자적으로 결정하셨지만 그것은 6월 28일 날 아웃라인을 정한 범위 내이다 이런 말씀하신 거고요. 종전에도 예. 다 18년 2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아니,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김영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김영관 사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이분들 내용에서 오류가 있는 것은요. 2021년도 7월 7일 날 의결 심의 의결 할 때는 그 1차 의결, 2차 의결까지 다 일정표에 들어간 것을 심의 의결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2024년 6월 28일 날 심의 의결한 것은 일정표가 첨부되지 않은 걸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예전에 준용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 심의 의결을 하지 않은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걸로 반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상인 위원께서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상인 위원은 2021년도에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21년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소상히 잘 모르고 지금 말씀하신 거다. 지금 얘기하는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라는 날짜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번 6월 28일 날 심의 의결을 한 것이고
이후에 보고를 받고 진도를 나가는 것은 1인이 하고 있다. 1인이 이 중요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사 선임을 하는데 하고 있다는 점이 오늘 확인됐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위원장님 통해서 6월 28일 날 그 회의 속기록을 저희가 자료 제출을 빨리 받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일정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지금 계속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얘기하는 분과 지금 이상현 위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방통위에 직접 찾아가서 열람이라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 일정도 좀 그 우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28일 날 10시 회의 속기록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은 일단 이상인 직무대행께서는 6월 28일 날 의결한 계획서 안에 그 재량의 범위에서 국민 의견 수렴까지는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마감 날짜를 정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지금 직무대행께서 지금 사소한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 이걸 사소한 걸로 치부하는데 위원회는 중대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으로 가는데 필수적인 절차, 국민 여론 수렴, 그다음에 신원 조회, 결격 사유 조회, 이게 어떻게 사소한 절차입니까? 중대한 절차입니다. 세부적인 절차라고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따라서 직무대행으로서 이거를 지금 중단하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럴 뜻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이런 위법적인 불법적인 행정행위를 중대한 행정행위를 계속할 경우에 위원회의 이름으로 탄핵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